안녕하세요. 팀의 막내 혁입니다. 오,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팀의 서브 보컬 홍빈입니다. 잘 생겼어요. 비주얼 멋있습니다. 서브, 서브. 안녕하세요. 팀의 리더 N입니다. 잘생겼다. 리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리더가? 책임감이 강하고. 가위바위보 뭐라고? 가위바위보 안 했어요. 까만 순서대로. 까만 순서대로. 뭐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거 그런 거 없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래퍼 랍입니다. 저희 랍이 싫은 분.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메인 보컬 레오입니다. 레오. 네, 안녕하세요. 기영둥. 네, 안녕하세요. 기영둥이 메인 보컬 켄이라고 합니다. 메인 보컬. 제가 알기로 여기 처음 방문하신 분이 아닌 분이 NC? 레오 씨? 네. 진짜요? 그때 브라이언 선배님 무대에 같이 섰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브라이언 선배님 하실 때, 넛다임 버리고 하실 때, 저희 백업 무대를 여기서 같이. 연습생이요? 저 그때 했어? 연습생 시절에? 네, 연습생 시절에. 살고 있는 브라이언 형이랑 같은. 네, 같은 네. 회사, JBC입니다. 어떻게, 그럼 좀 성격도 좀 비슷한가요? 그건 지정신이 아니라 저렇게. 브라이언 형 여기 나오신 거 보셨어요? 저는. 네네. 네, 뭐 보셨구나. 네. 브라이언 씨가 여기 나오셔서 엄청나게 이상한 짓 많이 하고 계셨죠. 진짜로. 네. 도핑 테스트 한번 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브라이언 형님과 같은 소속사인데, 이게 성시경 씨 그러면 뭐 박효신 선배님도 같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 보면서 누구 네, 박효신 선배님 저희 회사의 네네네네 대표신데요. 네네. 남사람이 저 손에 혼났으면 좋겠다. 괜찮아 혼나겠다. 캐릭터 굉장히 좋네요. 흥미진진하네. 처음에 캔실이 백이성 씨랑 어떠는 건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지금 21살입니다. 21살. 지금 갑자기 생각하고 지금 내리신 것 같은데 나이를. 내리신 거 아니죠? 20살로 하려나 했는데. 솔직하게 자기 마음대로야 나이. 그리고 그 선배님 대표분 대표님께서 데뷔하기 전에 조언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뭐 이게 해주셨는지. 이제 박효신 선배님께서는 휴가 나오실 때마다 저희한테 노래로서 이렇게 부르면 좋아. 그리고 이런 가수들 많이 들어보면 좋아라고 많이 말씀해주셨어요. 노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직접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고 제발 혼나라 진짜. 진짜. 제발 혼나서 들었나요? 안 혼나요? 모르세요. 제가 어떻게든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평상시 말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되게 궁금했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회사가 가창력 있는 가수들의 소속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빅스분들이 가창력도 물론 뛰어나지만 멤버 각각 다양한 능력들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슈퍼히어로 노래 제목과 딱 어울리는 능력자들인데 은광 씨가 이분들의 능력을 조사해보셨죠? 예? 그걸 또 언제 조사했어요? 오늘의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네. 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네, 연락이 안 되면 네. 조사를 하는 네. 자 일단 빅스의 리더를 맡으신 NC. 네. NC 일단 저의 친구고요. 친구예요? 네. 진짜로요? 실제로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실제로 옛날 연습생 굉장히 불편한 표정 아니에요? 과거를 숨기고 싶어요. 데뷔해서 제가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맞아요. 근데 씹혔어요. 아닙니다. 제가 데뷔하고 나서는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뷔하고 나서 뭐 사람 관리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변했어요. 변했어.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죠? 아닙니다. 데뷔한 지 이제 4주차. 4주차 됐어요. 4주인데 무슨 뭐 우유도 아니고 벌써. 은광 씨한테는 엄청난 후배네요. 후배죠. 까마득한 후배죠. 그러면 지금 3개월차입니다. N 씨가 얘기하는 은광 씨는 연습생 시절 어떤 사람이었다? 일단 남자들의 문자를 잘 받지 않아요. 아, 좋은데. 유명했어요. 후배 이게. 그럼 여자
여자들의 문자는 뭐 다 잘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뭐 확인은 안 된 거고. 네. 어쩐지 어쩐지. 또 또 뭐 또 뭐 없었어요? 폭로 좀 해주세요. 폭로. 그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그만하시는 우리 아시는 말이 너무 많아요. 재미를 위해서. 근데 근데 뭐 있어 또 있어. 아니 아니요 재밌게 같이 잘 놀았어요. 연습실에서도 되게 잘 흔드시더라고요. 흔들어요? 흔들어요. 뭘 흔들어? 네. 소주병.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래 너무 잘하지. 네. 아, 네. 저 은광 씨가 얘기는 NC는 어떠셨어요? 네. 공격. 참 공격적인 친구네요. 네. 네. 아, 다 이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요? 얘기 돼서. 네. 참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아, 네. 여자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아, 그래요? 딱 저한테 문자 하는 거 보니까. 네네. 네. 솜씨가. 아, 네. 아, 남자인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아닙니다. 여자친구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여자친구분들 아닌가요? 제입시다. 네. 좋습니다. 사람이에요. 자. 이런 NC는 네. 이런 NC는 이런 NC 춤을 정말 잘 추세요. 아, 정말 네. 모든 춤을 통달하셨다고 봐도 돼요. 네, 아, 정말. 진짜로요? 네. 어, 그럼 어떤 춤이 어떤 춤? 뭐 여기 보면 힙합은 물론 발레, 현대무용까지. 네. 아, 현대무용. 아, 현대무용도 뭐 락킹 댄스. 우리도 몰랐던. 네. 아, 정말 그래요? 정작 멤버들은 뭐지? 아니, 근데 제가 기초를 이제 현대무용과 발레로 다졌기 때문에. 현대무용과. 네, 멤버들. 아, 전공이 현대무용이었어요? 부전공이 현대무용이었어요. 전공은 재즈예요. 그럼 못 추는 춤이 없을 것 같은데, 여자 걸그룹 댄스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한가요? 아, 네.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예요? 뭐 연습하는데, 어제? 어, 진짜 연습하세요. 아, 여기 나왔어요. 연습하세요. 오늘 춤을 보여줄 수 있어요. 모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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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곡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나요? 노래 불러줘. 뭐야, 뭐? 저희 캥군이 불러줄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어, 진짜로? 개인기랑 동시에 갑니다. 그럼 박효신 씨 버전으로. 네, 제가 왁킹 댄스를 먼저 준비했거든요. 왁킹 댄스요? 왁킹이요? 왁킹, 왁킹이요? 네, 왁킹. 왁킹, 왁킹. 네, 아, 크게, 크게. 하는 거 준비했는데, 그거 먼저.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요? Let's go! 오, 아, 저는 정말 멋있었는데, 어,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만, 주차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도 이런 느낌이라서. 장난 아닌데요? 어이, 막 절도 있는 동작이. 네네. 어, 이거 주차 댄스를 해가지고 좀 개인기로 개발하면 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 박수, 박수, 박수. 어, 춤 진짜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얼굴이, 외모에서 얼굴이 좀 안 어울렸어요, 지금. 아니, 얼굴은 굉장히 수수한, 뭔가 약간 시골 청년 같은 느낌이 났거든요. 경상도 남자입니다. 근데 경상도 물어보려고 했어. 근데 아, 근데 춤 완전 뉴욕이에요, 뉴욕. 아, 뉴욕. 반전. 이런 게 또 여자분들이 이런 데서 매력을 느끼시네요. 반전 매력. 감사합니다.